한화생명 2022 WK리그 14라운드 서울시청과 화천캐스포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먼저 홈팀 서울시청의 선발 명단 살펴드리겠습니다. 뉴질스 골키퍼 서현숙, 김은솔, 이수빈, 장윤서, 김우리, 김소희, 장창, 한채린, 백두혜, 유영화가 나오겠습니다. 이에 맞서는 원정팀 화천캐스포입니다. 민유경 골키퍼, 고유진, 윤지연, 황보람, 조다솜, 이수빈, 남궁예지, 나츠, 윤한경, 후미나, 페르가 나오겠습니다. 라운드 세종과 창녕을 상대로 승리를 가져가면서 현재 2연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수원과 했었는데요. 양 팀의 승점 차는 5점 차, 승점 6점짜리 경기가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이 화천캐스포, 오른쪽이 서울시청입니다. 올려줬습니다. 박스 안쪽 헤더 떨어진 공 살짝 벗어났습니다. 화천은 유영아를 조심해야 됩니다. 앞쪽으로 걷어내고 있는 황보람, 후미나가 쫓아갑니다. 백두에 등지고 있는데요. 넘어졌습니다. 반칙 아닙니다. 후미나! 후미나 먼 거리 슈팅! 벗어납니다. 후미나가 압박을 성공한 이후에 슈팅까지 마무리를 지어봤습니다. 윤지연 일단 걷어내는데요. 여기서 치고 올라갑니다. 김소희 크로스! 민유경이 잡아냈습니다.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지 패스. 한채린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한채린 크로스 안쪽으로 높이 떴는데요. 헤더! 들어갑니다. 선제골 기록합니다. 서울시청 이수빈의 득점입니다. 찍어줬습니다. 헤딩 뒤쪽으로 흘렀습니다. 일단 걷어내고 있습니다. 나가지 않았는데요. 이 볼을 후미나가 땄습니다. 후미나 뒤쪽으로 빼줬습니다. 황보람의 전지 패스 잘 돌아섰습니다. 이수빈! 강력한 오른발 뒤쪽으로 흐르고 말았습니다. 짧게 올려줬습니다. 뒤쪽! 이 마지막 공격을 끝으로 전반전의 종료가 됐습니다. 서울시청과 화천캐스포의 WK리그 14라운드 경기 전반전 스코어는 1-0. 이 서울시청 이수비 선수가 선제골을 기록하면서 앞서간 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서울시청과 화천캐스포의 후반전 출발했습니다. 양팀 진영 바꿨습니다. 왼쪽이 서울, 오른쪽이 화천입니다. 윤지연 얼리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이수빈 헤더 머리에 맞췄습니다.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남궁재지 오른발 슈팅 위력이 약했습니다. 류지수 정면으로 흘렀습니다. 앞쪽으로 던져줬습니다. 돌아섰습니다. 중앙으로 연결 공간 있습니다. 오른발 슛 펀칭 날카로운 슈팅 보여줬습니다. 왼쪽으로 밀어줬습니다. 조다솜 남궁예지 측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왼발 크로스 펀칭 뒤쪽으로 흘렀습니다. 일단 수비가 걷어냅니다. 나치의 중거리 슈팅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서현숙 날카롭게 붙여줍니다. 떨어진 공 이영아 터치해냈는데요. 일단 수비가 걷어냅니다. 이번에 화천이 올라가 보는데요. 여기서 반칙 아닙니다. 먼 거리 때려봅니다. 펀칭 세컨볼 민유경이 빠르게 일어나서 잡아냈습니다. 남궁예지 코너킥 올려줬습니다. 헤딩 뒤쪽으로 흘렀고 헤더! 백두에 다시 한번 세컨볼 막아냈습니다. 슈퍼세이브 다시 붙여줍니다. 박스 안쪽 헤더! 뒤쪽으로 흘렀습니다. 이세움 뒤로 빼줬습니다. 나츠 왼쪽 넓은 공간 조다솜 얼리 크로스 붙여줬습니다. 헤더!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맹다이 전진 패스. 조다솜 직접 치고 올라갑니다. 조다솜 짧게 내줬고 호미나 접어놓고 뒤쪽 빼줬습니다. 나츠 오른발 살짝 빗나갑니다. 나츠의 슈팅 이게 빗나가네요. 이세움이 내려와서 받아줍니다. 맹다이 전진 패스 돌아서는 조다솜 계속해서 조다솜 쪽에서 공격 기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다솜 오른발 이번에 조다솜이 슈팅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고유진 전진 패스 이수빈 제쳐내고 전진 패스 밀어줬습니다. 이세움 밟아줬고 여기서 발을 대지 못합니다. 이제 추가 시간 5분도 지나갔습니다. 정말 마지막 기회예요. 네, 이렇게 양 팀의 경기 종료가 됐습니다. 한화생명 2021 WK리그 14라운드 서울시청과 화천캐스포의 경기 스코어 1대0 전반전에 나온 이수빈의 선제골을 잘 지켜내면서 서울시청이 승리를 가져갑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청은 리그 3위를 더욱 공고하게 합니다. 이제 8승 2무 4패 승점 26점이 됩니다.